내일부터 일주일 운동하기 챌린지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거 말 안 하면 내일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 5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운동하기 챌린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하면은 2주일 운동하기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. 그렇게 평생 운동하게 되는 거 아니야? 뭐 해야 되지? 벌칙? 아니요. 집종방종? 아 면도? 면도 좀 빡센데? 반면도? 어차피 사회생활 안 하니까 반면도 할까?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성공할 거기 때문에 반면도 할게요. 일주일 운동하기 실패하면 반면도 하겠습니다. 네 그거 영상으로 운동하는 것도 남겨가지고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중간에 하루 정도 산책으로 하루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휴식기가 있어야 돼요.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거 좀 좋지 않아 건강에.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일주일 동안 운동해가지고 뭐 대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너무 빡세게 하면 좀 그렇거든요. 산책 정도도 괜찮은데 그거 안 돼요? 산책도 운동 아닌가? 실패하면 쌍수하라고? 아니 좌우로 반인가요? 아니면 위아래로 반인가요? 좌우 반이 낫죠? 왜냐하면 위아래 반은 이런 스타일 자체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없거든요. 이런 스타일은 없어. 아 실패신용? 아 이렇게? 아 나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이렇게? 또 뭐 하나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조질라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스푸틴 세 세트를 살다 상수 후 면도한 머머리 궁선발을 보게 될 줄이야. 여러분들이 더 약간 컨텐츠 미쳤어요. 여러분들이 더 미쳤네. 저는 되게 느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삭발하고 쌍수해야겠는데? 아니 제가 아니 운동하기 챌린지가 제가 스포츠맨으로 전향하겠다. 저 스포츠맨이 되겠습니다. 요게 아니라 집에서 소소하게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하면서 죽어버린 근력을 되살리고 요런 아, 걸 하겠다. 근데 나를 무슨 대륙으로 보내려고 그래 사람들이. 선반님 오늘은 살 몇 킬로 빼셨어요? 그대로예요. 오늘부터 운동하기 챌린지 했는데 진짜 그 우려했던 대로 지금 겁나 힘이 없어. 와 선아 아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조져졌나요? 제가 조져졌어요. 조짐 당했습니다. 별거 안 했는데 그래도 한 시간 했거든요. 좀 줄여야겠어요. 제가 운동을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다 방송을 위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. 오늘 한 게 뭐냐면 30분 동안 샌드백 치기, 턱걸이 30개, 스쿼트 50개, 팔굽혀펴기 50개거든요. 근데 30분 동안 샌드백만 쳐도 거기서 벌써 한계가 왔어요. 설마 그렇게 많이 했어요? 이 정도는 해야 태릉 근처라도 갈 거 아닙니까? 저 태릉 가는 거 아니었어요? 나 태릉 가는 거 아니었나? 누가 그렇게 세게 하라 그랬냐고요?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? 안 하다가 아니 이제 와서 그러기가 어디 있습니까? 뭐야 저희가 언제요? 아니 어저께 막 뭐 태릉 막 지옥 훈련 원펀맨 뭐 삭발 휴학 막 마라톤 풀코스 막 아마 당연히 농담이죠. 그러다 스카우트시면 농담이었어요? 아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. 아 나 그래서 태릉 가려고 개 열심히 했는데 오늘부터 지옥훈련 1일차였는데 삭발하랬죠. 누가 운동하래요? 아 그런 거였어요? 사실 말하고 나서 별 기대 안 했는데 기대를 안 했다고요? 아 나만 진심이었던 거야?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면도와 삭발이 원하는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하던 말도 그거는 아 관심이 없던 거군요. 그래도 이거 끝내지 않으면 반수염 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일째예요. 나머지 6일 동안 산책해도 봐주실 건가요 여러분? 왜 우리 나쁜 사람 만들어? 진진한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? 아 나 지금 몸도 아픈데 너무 억울해. 산책한다 그랬더니 화내길래 아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.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그래 챌린지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농담이었어요? 나 진짜 내일 바보. 선반님이 자기 소개할 때 21살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소리였어요. 희길 그러면 진심이잖아요. 저희가 조져져가지고. 뭐하러 선반님을 태능해 보네요. 재밌으니까 애가 소소하게 산책한다 그러니까 아니지. 야 산책 그거 해가지고 너 뭐 건강해질 것 같아? 시간이 아깝다. 어? 운동할 거면 태릉 선수촌에 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빡세게 한번 조지란 말이야. 이렇게 막 조지면 야 너 진짜 태릉 갈라 그래? 너 그렇게 해봤자 너 뭐 운동선수 될 수 있을 것 같아? 적당히 해. 어?
너 방송이 먼저지? 너 운동선수 할 거니? 그럼 저 웃음치료 합니다. 야, 웃음치료가 운동이니? 그랬죠. 너 지금 장난하니? 너 미쳤니? 기만하니 시청자들? 너 빡세게 안 할래? 운동선, 그럼 대령을 갈까요? 너 운동선수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? 너 방송 안 할 거니? 바보. 결론, 아니, 상수. 핫발은 진심이다. 장난. 산책하지 말라는 건 장난이다. 상수가 진심이라는 게 더 무서운데? 아, 뭐가 진심이야 도대체? 아, 모르겠어요. 하면 또, 야, 너 진짜 했니? 와, 내가 쌍수하고 왔어 봐. 와, 너 진짜 쌍수했니? 와, 너 제정신 아니구나. 야, 농담이었어. 야, 다시 외꺼풀 수술하고 와. 어? 외수하고 와 빨리. 네? 그게 그런 수술이 있어요? 바보.